것이 입에 쓰다잖아요. 제2의 산삼이라 불린다는 오가피는 기운을 보강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요즘 같은 간절기 건강식으론 딱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난 새순나물. 흔하게 볼 수 없어 더욱 특별한 넷째 참죽나무 순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 아니, 무슨 저 멀리서 볼까 봐 단풍든 줄 알았어요. 그래요, 색깔이 곱죠. 그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어? 굉장히 그 향이 짙지요. 어? 예, 독특하고. 예. 이거 약간. 예. 라면 스프 향인데?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매니아들만 먹는 겁니다, 이게. 아, 예, 예, 이게. 서울 계시는 분들은 이게 잘 접하지를 못합니다. 그짝 지방에는 재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왜요? 이게 추운 지방에서는 잘 안 돼요, 이게. 아. 예,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이 이 참죽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경상도 사람 출신. 네. 함부로 먹을 수가 없네요. 아, 그럼 음나무나 이런 거 하고 게임이 안 되죠. 아, 게임 안 돼요? 아니,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빨간 잎이 특징인 참죽나무 순. 경상도 지역에선 가죽나물로 더 유명한데요. 염증 제거와 함께 부인병에도 효과가 있어 먹으면 먹을수록 좋겠죠? 이게 가죽나물이군요.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투! 이봐요! 힘 세다니까요. 힘 세네. 생명력이 강해서 수십 년간 자라는 참죽나무. 우짜라지 않도록 나무도 조금씩 잘라줍니다. 와, 진짜로. 두릅, 엄나무, 오가피에 참죽나물까지 입맛 돋우는 새순 사총사가 다 모였습니다. 알차네요. 지금까지 새순나물을 눈으로 즐겼다면 이젠 입으로 즐길 차례. 새순나물 사총사만 있으면 못해먹는 요리가 없다는데요. 먼저 잔치에 빠질 수 없는 새순나물 전. 고소한 기름 두르고 새순나물 사총사 함께 넣어 노릇노릇 구워내고요. 아, 네 종이를 다 넣으셨군요. 네.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푸짐하네요. 그렇죠. 엄나무 가지를 넣어 개운한 맛을 살린 엄나무 닭백숙은 윤기 자르르 흐르는 시원한 국물은 물론이요. 육질이 쫄깃쫄깃 야들야들하더라고요. 그리고 씹을수록 향긋한 향이 풍기는 참죽나무순 장아찌와 바삭바삭 씹히는 재미가 그만인 오가피순 튀김도 고소한 맛을 더합니다. 산의 정취를 가득 담은 새순나물 밥상. 즐겁게 먹기만 해도 약이 됩니다. 쌉싸름하면서 입맛이 당긋하고 깨끗해요. 아, 제 입에 들어가는 나분이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계세요? 튀김 되게 맛있어. 어때? 맛있어요. 맛있어. 장목반의 미래 계획도 빼놓을 수 없겠죠. 상주하면은 해순나물. 아, 정말 맛있는 거 한번 먹으러 가자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흔들면 다시 떨어져. 싱그러움을 가득 머금은 새순나물. 농부들의 착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더욱 건강한 빛을 선사합니다. 특별한 맛과 진한 향기 품은 새순나물로 입맛도 돋우고 건강도 챙기세요.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진정한 봄철 밥상이 여기 있었군요. 이 명실상부한 새순의 계절인데 전 새순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요. 두릅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두릅. 엄나무순, 참죽나무순, 오가피순. 했죠, 예, 오가피순. 아,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오순도 소개를 해드렸군요. 네. 오늘 뭐, 아까 산마늘 가지고도 전을 무쳐봤고요. 네. 실치로도 전을 무쳐봤는데, 방금 봤던 그 네 가지 순을 다 넣어서 부친 그 네. 부친 게 참 향기로울 것 같네요. 네, 문제는 제가 그걸 무척 먹고 싶은데 지금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이겠죠. 네, 진짜 이 네 가지 순 다 한 상에 놓고 맛 비교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요, 이번엔 제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하늘에서요, 우리 땅 제주를 내려다 봤거든요. 함께 감상하시죠.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싱그러운 세상, 제주를 만납니다. 제주의 남단, 국내에서 가장 낮은 섬, 가파도. 부쩍 자란 청보리가 온 섬을 초록빛으로 물고